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태기입니다. 오늘은 주문진 해변으로 캠핑 나왔어요. 오늘은 두벅이 캠핑입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청시행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주문진 해변으로 도착했습니다. 청시행에서 하차해서 약 100m 정도만 들어오면 솔향 가득한 무료 박지입니다. 방탄소년단 앨범 촬영지인 바로 앞에 사이트를 구축합니다. 일본에 태풍 온 날이라 그런지 바람이 무진장 부네요. 바람이 너무 불어 아래쪽으로 이사 왔어요. 바람도 별로 안 불고 아늑하니 좋네요. 여기 캠핑장은 성수기 때는 유료이나 비성수기 때는 무료입니다. 자, 한번 둘러보실까요? 솔나무 아래 잔디가 깔려있어 아주 편안합니다. 사이트 바로 옆에 청생 비치로 수제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강릉, 동해, 그리고 감자튀김에 맥주,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은 카페였습니다. 비주얼은 맛있게 생겼습니다. 맛은 먹을만합니다. 화장실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 아주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친구가 요즘 몸이 안 좋습니다. 운병차 오는 캠핑입니다. 친구야, 어여, 툭툭 털고 일어나렴. 동해에 왔으니 해맞이를 해야죠.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도 매일 뜨는 해와 같이 매일 밝은 날만 되길 바랍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봅니다. 방탄소년단 앨범 촬영지입니다. 언제 보아도 방탄소년단은 멋집니다. 일본 태풍의 영향으로 바다가 거칠군요. 향후 해변에서 소돌 해변으로 산책 갑니다. 바람에 모래가 온통 도로를 덮고 있네요. 친구가 어서 건강을 되찾아 매일 웃음 띈 얼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사랑한다. 여기는 소돌 해변입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니 거친 파도와 주문진 해변이 멋지네요. 아들바이라는데 대체 뭐가 아들바인지 모르겠네요. 우암진 항으로 왔어요. 이건 뭐야? 이거 주체 아니야? 아니야. 박태. 박태 주체. 박태? 박태. 박태. 이거 보면 천원. 야, 보면 천원. 야, 내가 이겼네. 열어보는 건 오메가. 네. 버스를 타고 주문진 항구로 장보러 갑니다. 버스는 아무거나 타시면 됩니다. 한 10분만 가면 주문진 항입니다. 그 유명한 독도 새우예요. 주문진 항 시장에 먹을 것, 살 것도 많네요.
아무 때 먹을 수 있는데 한치는. 그래요. 네. 이거 한치가 어디서 나왔지? 어장에서. 요새 기후가 좀 바뀌었잖아요. 아, 그 여기까지 올라왔나? 여기까지 올라왔나 봐요. 네. 그래서 어장에서 한 요만큼 잡아가져온 것도. 신기하네. 이거는 연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캠핑장 근처에 있는 향후 저수지로 산보갑니다. 향후 저수지는 산책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람에 갈대 흔들리는 모습이 장관이네요. 강릉이나 고성 쪽에는 바다를 끼고 호수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온 듯 정리하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